안녕하세요. 부여의 꿀농원입니다. 오늘은요, 이제 작년에 여기 밤나무, 대보밤을 심었어요. 심었는데, 보식할 건또 보식하면서 지금 한 번에 아주 이게 밤나무는요, 그 전지는 사실 1년차는 별할건 없어요. 그렇지만, 기본적으로는 조금씩 해줘야,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뭐 특별히 안 해도 되는데요. 제가 볼 때는 그냥 어차피 지나가는 김에 이렇게 잘 자른 거 이렇게 좀 따주고, 이 정도 뭐,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네 가지 정도 놔두면 또뭐 특별하게 많이 무리하게 자를 건 없어요.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잘 커서 별뭐 전제할 건 없네요. 그래도 처음에 밤농을 처음에 하신 분은, 저도 한 25년 전에는 사실 그 전지를 몰라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. 밤 처음 시작해놓고, 그때는 뭐 유튜브도 없었고, 따라가기 힘들었는데, 요즘에는 뭐 유튜브도 있고, 또 블로그도 있고, 그래서 많이들 보시고 하시는데, 1년 차에는 특별히 많이 그 전지할 건 없습니다. 한 10개 정도, 10개 정도 상황에 따라서 보면서 또 말씀드릴게요. 이 지역은 저희가 한만편 정도, 만편 정도를 작년에 심은 지역이에요. 근데 아직 이제 그 나무를 깎지 않아서, 이거 밤나무 심어놓고 이제 그 나무를 깎아야 할것 같아요. 그렇지만 이게 넓어서, 그래도 그 산에 오르면요, 밤농사라는 게 제일 좋은 점이 뭐냐면요, 산에 오르면 상쾌해요. 산에 오면. 그리고 공기도 좋고, 근심 걱정도 없어지고. 그 직장 중에 제일 좋은 직장은 임업 쪽. 산에서 일하는 일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. 이렇게 산에 오면, 이게 막 엄청나요. 이게 뭐 운동도 되고, 살 찌신 분은 또 살도 빠지고. 이 밤나무도 작년에 심은 건데요. 대보밤이에요. 대보밤인데 가지가 이상하게 됐죠. 작년에 저는 심어놓고 뭐 특별히 뭐손 봐준 거 없이 지금까지 관리가 됐어요. 그런데 지금 볼 때는 이게 지금 이쪽 것이 돌밤이에요. 돌밤. 돌밤 하나 잘라주고, 이거 지금 안 잘라주면 안 되잖아요. 근데 지금 시기는 봄에, 내년 봄에 해도 되고, 제가 볼 때는 지금 해도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. 지금도 전혀 뭐큰 전쟁도 하니까.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두 가지인데, 제가 볼 때는 밑에 두 가지 크면 안 좋아서, 이렇게 해서 한 가지로 해서 위에서 이제 한 1m 이상 올라가서 가지를 뻗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. 이 밤나무 같은 경우는 이것도 올해 2년 된 건데요. 올 봄에 심어서, 아직 1년이네. 내년에 2년이고요. 그럼 이것은 뭐 잘라줄 거 없잖아요? 전지 너무 복잡하게 지금 할 필요 없고요. 수세를, 나무를 지금 저걸 가지를 정해주는 게 아니라 밑에 거좀 잘라주는 편이죠. 이런 거 같은 경우도, 올 봄에 심었으니까 1년 차네요, 보니까. 근데, 자리는 잡았어요. 자기 잡았는데, 이런 것 같은 순 하나도 안 봐주기도 뭐하고, 봐요. 한 가지만 컸는데, 원주기가 죽어서 이것을 이렇게 해놓으면, 이것이 이제 한 주기로 올해는, 내년에 많이 클것 같아요. 이 밤나무도 대본데요. 작년, 올 봄에 심긴 건데요. 지금 이 상태에서는 내년까지 이렇게 놔두면, 밑에서 세 가지가 오르잖아요. 너무 밑이 같아요. 만약에 태풍이라든가 뭐 왔을 때도 이렇게 되면 가지가 찢어지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 두개 제거하고, 이 위에는 별손 안 보는 걸로. 이렇게 놔두면 이제 자동적으로 크니까요. 그래서 지금 뒤에 따주니까 그래서 상당히 깨끗하고, 밤나무가 더 힘있게 잘 크고. 잠시 쉬는 시간인데요. 산에 올라와, 중간에 올라와서 지금 밤나무를
손도 보고 전지도 조금씩 하면서 밤나무도 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근데 여기 산에 와서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직업이 그 저는 그 산이 그 작업장이라 그 상당히 상쾌하고 바람도 솔솔 불고 너무 좋네요. 그 저도 그 25년 전에 그 아이들 둘 데리고 초등학교 와서 입학했어요. 근데 그때만 해도 건강이 안 좋았었는데 이 부여 여기 산골에 우끌에 와서 여기 살다 보니까 여기는 사실 우끌 동네가 아니고 사피라고 저희 종산에 있는 데다가 밤나무 새로 심고 있어요. 그래서 이 산에 오면 상당히 상쾌하고 정말 좋습니다.